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앞으로는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민들의 부담 급증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야당 등을 비방하는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활동이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문이과생 모두 사회와 과학을 공통으로 배우고 똑같이 수능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결단식을 갖고 5회 연속 종합 2위 달성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공습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테러 연합전선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